이대로 그리게 되면은 이 물살이 뒤에가 딱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아래로 네,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그래야 조립할 때 딱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장부를 해야 되는데, 요 장부를 해야 되는데, 요 장부는 우리가 이제 9mm 장부를 할 건데, 여기 거무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장부 거무게가 있고, 선긋기 거무게가 있는데, 우리가 장부 거무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 9mm도 있고, 6m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건데, 우리가 요 장, 지금 물거미 선을 미리 그려놨는데, 요 선에 지금 요 9mm 장부를 그려놨어요. 근데 항상 모든 문은 종이 바르는 문은 뒤쪽에서 1.5mm가 다운되는 그 법칙이 있어요. 1.5mm가 뭐냐면은 이 문을 만들었을 때 문살이 여기 딱 맞는 게 아니라 이 면보다 항상 1.5mm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1.5mm가 모든 문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다 1.5mm가 다운되는 거예요. 1.5mm 다운되는 건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만들었을 때 대패를 깎을 때 여기를 마감목이 돼야 되고 문종이가 바랐을 때 얘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닫이가 돼 있을 때도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딱 맞아버리면은 얘 대패질할 때도 얘 걸려가지고 얘가 방해눌을 놓고 문종이가 찢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은 1.5가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예. 1.5가 다운이 돼 있어도 사실 문종이 발랐을 때는 별 초가 안 나거든요. 예. 이걸 지나치게 이만큼 다운이 되면 턱에서 안 되지만은 1.5를 다운이 돼야만이 모든 문이 완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살이 맞췄을 때 살이 일정하게 아니고 약간 살이 1mm 정도 불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5라는 다운이 되는데 지금 이 문살에는 한 가운데가 장부가 9mm가 9mm도 될 수 있고 6mm도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9mm로 합니다. 한 가운데로 나는 거고 얘는 미리 그릴 때 여기 딱 맞춰서 지금 여기다 지금 이 거무기하고 여기 딱 맞춰서 지금 그린 거예요. 그 선하고 여기 보면은 그죠? 예, 요 선하고 이 선하고 여기 지금 딱 여기 맞췄거든요. 이렇게 맞춰 그려놨기 때문에 이대로 그리게 되면은 이 문살이 뒤에가 딱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아 요거보다 1.5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여기 움직여서 예, 움직여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다 1.5를 여기 1.5가 지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예. 1.5가 이쪽으로 와야 얘가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쪽으로 오면은 1.5가 나와 버리는 거니까 되게 중요해요. 얘가 이쪽으로 와야 얘가 살이 들어가지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 오면은 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지금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얘가 맞췄을 때 이렇게 오는 거지. 만약에 이쪽으로 와 있다고 문살이 이렇게 나와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걸 맞췄을 때 1.5를 차이 나게끔 이렇게 해서 아 얘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얘를 여기 밑에다가 항상 이 뒤쪽에서 얼굴 뒤쪽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예, 이 뒤쪽에서 이 얼굴 뒤쪽에서 이렇게 요 얼굴 요 뒤쪽에서 왜냐면 이 뒷면에서 얘를 뒷면에서 그렸기 때문에 얘를 뒷면에 그리기 때문에 얼굴 앞쪽에 그리는 게 아니라 뒷면에서 그리는 겁니다. 이 뒷면에서. 여기도 네,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네,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아까 얘는 잘릴선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었잖아요. 잘라줘야 돼 미리. 네. 얘는 자르는 거니까 이제 유튜브로 잘라주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살살살 마지막까지 힘을 주게 되면은 나무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요 장부 촉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요걸 톱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또 다시 톱으로 넣어줄 거예요. 지금. 이건 아까 반대로, 아까는 우리가 절반보다 0.5가 더 들어가게 들었는데, 얘는 요 지금 장부 근무게를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만 해보면은 되게 이제 하나만 사람들이 만들어 보면은 잘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되는 쇠살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첫 번째 거를 잘 정확히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첫 번 거만 잘 만들 줄 알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가장 신경 써서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첫 번째에도 자신감 얻어야 되거든. 네. 이 창호는 다른 거하고 다른 식으로 얘는 앞뒤 선이 정확히 직각이 맞게 쓰러져야 되고 속면이 이제 죽게 쓰러지는 것도 있죠.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속면은 약간 선을 죽이고 앞면을 살리는데 우리는 앞면이 똑같이 해야 돼. 네. 그렇죠? 여기 되고 이 장부만 해야 되는데 이 장부를 할 때도 이제 우리 가죽칼로 이제 써야 되는데 되게 가죽칼도 조심해야 돼. 얘를 길게 쓰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항상 짧게 잡아야 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게. 이 거리가 짧아야 돼. 길으면 손에 상처가 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짧게 잡고서 여기 선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 먼저 보네. 여기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네. 여기 가깝게 가게 되면 다치니까 항상 멀리 잡아줘야 돼. 여기 선 보고, 여기서 선 보고,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 보고. 이렇게. 이렇게. 선을 정확히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선만 따놓으면은 얘가 여기다 끌 나중에 절벌 때 안 되니까 얘를 칼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 때 밀으면 이게 떨어지니까 손을 잡고 아래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얘를 항상 여기 잡고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야 조립할 때 딱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놔요 이렇게. 예, 한번 이제 한 단계를 거칠 때 바로 완벽하게 해놓고 나가야지 또 해놓고 또 두 번 세 번 자꾸 만지게 되면은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한번 잡았을 때 한번 공구가 자기 손에 들렸을 때 완벽하게 해줘야 돼. 네? 지금 톱이 조금 덜 들어갔을 때는 다시 한번 살짝 네, 해줘갖고 이쪽에도 이렇게 항상 밑으로 이렇게. 장부가 깨끗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살을 쓰는 거를 다 이제 빼내야 되니까, 빼낼 때는 우리가 가죽칼을, 얘도 길게 잡으면 다칠 염려가 있어요. 항상 얘는 우연무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짧게 잡아야 돼. 이렇게 짧게 잡고, 여기다 대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 그냥 누르지 말고 좌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톱을 드는 방법도 있는데, 예, 그냥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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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대고 좌우로 예, 좌우로 흔들어만 주면 돼요. 힘을 주게 되면 안 빠져요. 예. 힘을 주지 말고 살짝 좌우로만. 힘을 주지 말고 좌우로만. 그래서 지나치게 힘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힘 안 줘도 얘는 잘 빠지니까. 자신이 없으면은 톱을 한번 가운데다가 톱을 더 넣을 필요도, 여기다 톱을 한번 더 여기 넣을 필요도 있어요. 이 소나무는 약간 수축성이 많아서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는 이제 이것만 따냈다고 정확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걸 다듬어 줘야 되는데 이걸 다듬어 줘야 돼. 우리가 아, 다듬을 때는 여기 끌판은 우리가 끌로 다듬을 수도 있고요. 이제 9mm짜리 다듬을 얘 12mm가 9mm짜리든지 6mm짜리 다듬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구부러진 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문의 이제 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 요 이제 고문의 끌이라고 하는데 이 구부러진 끌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거를 대고 그냥 하면 요 손이 다치니까 요 밀끌로 요거 대고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은 여기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면 다치니까 항상 이거 나무를 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두처럼 이제 인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두끌이라고 하는 인두 예? 인두 예, 인두꿀. 인두꿀로 하게 되면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인두꿀로 할 수가, 인두꿀로 이제 끈이, 만약에 이 끈이 없으면 그냥 이 편끌로 해도 돼요. 편끌로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예. 편끌로 해도. 예. 꼭 인두꿀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편끌로 해도 됩니다. 이제 할 때, 요게 이제 지금 요걸 대고 있기 때문에 요 만큼 잘 떨어졌는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잘 됐나 안 됐나. 여기, 여기 두께가. 여기 두께가 덜 들어갔으면은 저쪽이 딱 맞을 때 안 맞으니까 두께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건 조금 덜 됐네요. 조금 덜 됐으니까. 0.5mm가 더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았을 때는 다시 점검해서 살짝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말을 끌려놓게 되면은 얘가 하나가 뒷박힐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여기 속에다가 여기다 선을 그리는 게 좋아.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선을 여기 선을 그려놓으면 하나가 이렇게 방향이 뒤바뀌어도 금방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세로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세로는 끝났어. 이제 이렇게 놓고